지금은 아침 6시. 되게 조용하죠? 우리는 지금 새벽 6시에 여기 보라카이 재래시장 시장 한번 가보려고 해요. 다니엘 시장 구경 좋아하니까 쿠키드 딸리빠빠 한번 가볼게요. 지금 구글 지도에는 열었다고 돼 있는데 시장이니까 일찍, 아마 재래시장이니까 일찍 하지 않을까? 한번 가볼게요. 우리 리니나 잠이 안 깼어. 자는 것 같고 툭툭이를 타고. Excuse me. Do you know Bukid Market? Where? Bukid Market. Bukid Market. Okay. 좋다. 재밌겠다. 이제. 자, 올라가세요. 자, 우리 다니엘이 오늘 새벽 5시도 안 돼서 일어나가지고 시장 구경할 거라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아침 일찍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날씨는 딱 좋은데. 100 right? Take care, if you like, I'll go around. 여기 빵을 이렇게 파시면 아침에. 다니엘. 자, 여기가 보라카이 딸리빠빠. 딸리빠빠가 시장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보라카이 여기 재래시장. 완전 여기 그 로컬 재래시장인 거야. 여기 한번, 아직 문이 다 열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도 잘 모르지. 그지? 관광객분들은 거의 안 오실 것 같아. 여기는 다 현지 분들 시장이라서 이런 이제 생필품도 팔고. 열었다. 안쪽 많이 열었구나. 여기 이렇게 슬리퍼랑 이런 옷도 팔고. 이런 것도 팔구나. 이렇게. 이쪽으로. 와, 이렇게 생겼어요. 과일도 많겠다. 와봐. 여기! 일로 가자. 할머니 시장. 자. 조심, 조심. 와. 이거! 이거 깔라만시인가, 저거? 지금 활발한 시간이구나. 그치? 조심. 이렇게 이제. 오. 와. 여기 이제 진짜 활발해요. 이쪽은 이렇게. 좀 길이 없나? 일로 와보자. 아. 와, 빅피쉬다. 이거 엄청 빅피쉬네. What is that? Tuna. 튀나다 이거 참치. 여기 참치 해체 쇼를 볼 수 있겠는데. 와. 이야. 이게 참치야, 다니엘. 대박.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네. 아침 일찍 오면은 좀 프레시한 게 많겠네, 그죠? 주셨었는데, 고기랑. 이것도 이제 물고기. 생선 손질하고 계시네. 이거는 오징어 같은 건데, 오징어? 오징어. 안쪽을 이렇게. 이렇게. 멍멍이들이 냄새 맡고 왔어, 지금. 닭들이 이렇게 좀 신선해 보여.
아, 여기에 코코넛도 팔고, 코코넛을 저렇게 다 나왔네. 코코넛 저렇게 갈고 있어. 여기는 이제 이런 잡화 만물상 같은. 여기 이제 과일 팔잖아. 봐봐. 여기 다니엘 좋아하는 수박도 있고, 바나나. 다니엘 조심해. 망고. 우리 뭐 과일 안 살 거지, 여보? 여기는 쌀 가게 같은 거네. 거기는 아, 이렇게 소분해서 파시는구나. 이렇게 야채를 먹을 만큼. 응? 이 안쪽에는 옷가게도 있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둘러보면 재미도 있을 것 같아. 직접 이렇게 올라가셔서 열매를 직접 제거하시는구나. 이게 떨어지면 엄청 위험하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아까 막 지키라고 막. 다 왔다. 맛있는 팬케이크 집. 여기로 들어가세요. 근데 이게 되게 되게 엄청 크다. 그치? 먹음직스러운데? 이거는 샌드위치 먹을게요. 맛있겠다. 와, 고기, 베이컨, 망고. 이렇게 소스를 주셨는데 여기다가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소스는 스파이. 소스를 찍어서 먹어봐요. 맛있냐, 소스. 맛있다. 고기가 들어있는데 되게 달콤해요. 근데 진짜 완전 빅빅 투 빅 사이즈. 팬케이크 550대소 망고 크림 치즈 팬케이크. 진짜 완전 자이언트 사이즈네 이거. 팬케이크 좋아해가지고. 맛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에 크림치즈 넣고 입에 넣습니다. 넣고 커피를 바로 마셔. 바로 커피. 여기는 진짜 맛있어요. 진짜 팬케이크랑 샌드위치 맛있지. 안에서 너무 더워서 앞으로 나왔는데 훨씬 시원해. 5년 전보다 먹거리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 많이 없었잖아요. 많이 없어서 보라카이에 오면 그냥 뭐 아무거나 이것저것 다 잘 먹는 사람들 상관은 없는데, 좀 가리고 이러신 분들은 되게 또 힘들어 했잖아,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저기 어디야 무슨 호텔 뷔페 거기 가서 거의 거기 가시고 막 이러는 건데, 지금 곳곳에 이런 맛집 핫플레이스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이거의 단점은 너무 양이 많아서 더 속이 막 느끼해서. 맞아. 신라면 하나 사가야 되나? 여기 팔잖아. 아, 사가자.
잡고 일어서서 일어서 봐. 이거 잡아. 잡아. 그렇지. 이야, 잘한다. 다니엘부터. 응. 오케이. 응. 어, 뒤로 가만히 있어. 뒤로 뒤로. 응. 이 어? 응. 이 이. 어. 오케이 오케이. 에. 잠깐만. 오케이. 아. 응. 굿. 응. 굿. Like this one. 응. 자, 아빠랑 다니엘이 이거 뭐야? 투명 카약 타. 투명 카약 타러 왔어요. 투명 카약 재밌습니까? 재밌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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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빠가 이렇게 노를 노를 저어서 바다로. 더 멀리 가고 싶어? 응. 알았어. 응. 돌고래 찾으러 가볼까요? 응. 우와, 다네 잘한다. 너 저거 봐. 우리 멀리 왔다. 응. 다네 멋있는데? 응. 최고! 저기 멀리는 세일링 보트도 보이고. 와, 다네 땀 너무 많이 났는데. 얼굴 한번 닦아, 옷으로. 옳지. 자, 아빠. 여기 한번 봐봐. 바닥에 봐봐. 바닥이 밑에 봐봐. 보여? 발 밑에? 어, 보이지? 응. 물고기 보인다. 봐봐. 숙여서 봐봐, 여기. 응. 그지? 물고기도 있지? 물이 너무 깨끗하다. 그지? 무서워? 물고기. 땡큐. 자, 오. 일어나. 일어나. 일어서. 아빠 내릴 거야. 어, 이어. 오케이, 공 따고. 와우. Amazing. 브라더노에. 여기 레스토랑이야?
어떤 거 먹을 거야?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콜레 아니? 와, 이런 데도 예쁜데. 여기는 좀 여기 앉아? 여기 오니까 멍 때리게 되지. 그니까 이런 것을 눈에 담아야 돼. 눈에 담으면서 멍 때리게 너무 좋은 거지. 이 BGM 뭐야 이거? 믹스베리 아사히 아사히. 아사히라는 건데 이게 볼에 스무디와 계속 과일이랑 같이 나오는 되게 육격이다. 그게 약간 하와이안 스타일. 찍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이게 믹스베리를 이렇게 빙수처럼 이렇게 갈아서 위에 토핑을 같이 해서 먹는. 너도 한번 먹어보세요. 맛을 표현해봐. 여행 유튜버로서 표현해보세요. 어때 맛이?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네. 여기 어디예요? 먹자. 여기 어디에 왔어요? 카페예요. 카페예요?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보고 먹어보겠습니다. 최고. 이거 올려야지 손가락. 아니 이렇게 접어서 이거 접어. 그래서 이렇게 따봉 이렇게 이거 엄지만 올리고 자 시다 최고. 최고. 와 예쁘다. 여기도 예쁘다. 바나나. 언니 바나나 먹어봐. 알았어 바나나 줄게. 이거는 믹스베리 아사히. 트로피칼 아사히. 이게 되게 건강식인 게 안에 이렇게 시안류가 되게 많아요. 안에 뭐 기리도 들어있고. 그래서 먹으면 식감도 좋은 것 같아요. 막 톡톡 씹히고. 잘 먹었습니다.